전청조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과거 그의 경호를 도왔던 경호원 중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숨진 인물은 경호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청조에게 경호팀을 꾸려준 PC로 바로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삶을 마감했고, 전청조와는 강화도 동양으로 목숨을 끊은 정확한 배경은 확인 중이지만 전청조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당 경호원의 지인들은 고인이 생전에 경호팀을 꾸려 활동해온 인물이라고 밝혔는데, 전청조와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고 전청조가 고인에게 본인을 위한 경호팀을 꾸려달라며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고인은 당시 본인이 직접 전청조의 경호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인과 경호팀으로 인연을 맺었던 경호인력을 전청조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해당 고인의 지인들은 고인이 전청조에게 경호인력을 붙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청조의 사기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전청조의 요청으로 인해 경호원을 소개시켜줬을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시 말해 전청조를 실제로 경호하지는 않았지만 전청조에게 경호팀을 붙여준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전청조의 공범으로 유력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은 고인이 아닌 전청조의 경호실장이었던 이땡큐라는 인물로, 전청조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후 자신과 동행하는 경호원들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핵심 인물이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그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피해자는 투자 금액을 자신의 계좌나 법인 계좌로 받는 게 아니고 경호원 계좌로 입금받는다는 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몇몇 피해자들이 해당 경호원의 계좌로 사업 투자 금액을 입금하기도 했다 라고 말했고, 이어 피해자들이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호원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명의를 빌려준 경호원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인데, 특히 대가를 수수 또는 요구 약속하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함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경호원이 전청조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그 액수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청조의 경호원들은 현재 이상하리만큼 입을 닫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여기저기서 전청조 관련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전청조의 경호원으로부터의 제보만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어 경호원이 공범이라는 의혹을 더욱 짙어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한 네티즌은 약 2년간 전청조를 경호했던 용인대 출신 경호원 지인에게 들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며, 2년 잠깐 전청조 경호를 벗었던 용인대 출신 지인이 말하길 전청조가 범죄의 경호원들까지 이용을 했음에도 전청조를 경호했다는 사실이 쪽팔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자기가 경호한 고객을 제보하게 되면 앞으로 경호업계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전청조를 경호했지만 밥줄이 끊길 것을 우려해 현재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청조의 경호원 중 공범으로 범죄를 도운 인물이 누구인지 알만한 인물도 있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갈 것을 우려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전청조가 올해 초에서야 형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어떻게 불과 몇 달이라는 단기간 만에 10억여 원을 조달해서 시그니엘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치렀고 경호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며, 남연희와 펜싱클럽 직원들에게 명품 선물까지 할 수가 있었는지, 이것들이 전청조를 배후에서 도운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전청조는 현재까지 약 1년에 조금 못 미친 기간 동안 시그니엘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그니엘의 임대료는 제일 작은 평수로 봐도 보증금 3억 원에 월세가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만일 약 1년 가까이 살았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5억에서 6억 원이 필요했을 것이고, 남연희와 펜싱클럽 직원들에게 벤틀리와 명품 의류 등을 선물하는데 거액의 비용이 소비되었으며, 경호원 한 명 월급이 1,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한 제보자에 의해 실제 경호원들의 월급은 1,500만 원이 아닌 500에서 800만 원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진에 공개된 경호원만 4명이고 1년으로 치면 3억 원가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액수를 다 합치면 10억여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김민석 강서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전청조는 과거 제주도를 방문할 당시 경호원을 10명이나 대동했다고도 하니 그게 사실이라면 급여로 지출된 액수는 더 컸을 것이 분명한데요. 전청조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단 3개월 만에 무려 16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가능했던 일인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 배후에 실은 조력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청조는 세계적인 상류층만 소유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청조는 평소 투자 금액을 유치하기 위해 타겟이 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명품을 선물하곤 했고, 피해자들과 함께 명품 매장을 방문한 뒤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라며 건네곤 했으며, 이때 사용한 카드가 바로 방금 언급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였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이 아멕스 센츄리온 블랙인 이 카드의 발급 조건은 자산 191억 원 이상의 연봉 15억 원 이상, 가입비는 약 1천만 원에 연회비는 약 300만 원이고 연간 카드 사용 실적이 2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만약 연간 사용 실적이 미달될 경우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소개해드린 금융자산 조건에 부합한다 해도 아멕스사의 초청을 받은 이들만 발급 신청 가능하며, 그러려면 금융신용기록 또한 깨끗해야 하는 등 다양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데요. 1999년 탄생한 이 블랙카드는 빌 게이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빅토리아 베컴, 마이크 모하임 등 전 세계 상위 0.01% 재력과 명예를 갖춘 슈퍼리치만이 사용해 많은 이들로부터 꿈의 카드로 꼽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희소한 카드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이 아멕스 블랙카드는 전 세계 약 1만 7천 명만이 소유하고 있는데, 발급 조건에 도달할 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자격을 심사해 초대장을 보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도 이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수많은 갑부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카드인 만큼 혜택은 억소리가 나는데, 세계 어디를 가도 365일 24시간 동안 개인 컨시어지 서비스와 쇼핑 도우미를 빌릴 수 있고 언제든지 세계 명품 매장을 통째로 빌려 쇼핑을 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이 지난 후에도 카드를 보여주면 다시 문을 열어 쇼핑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퍼스트 클래스 항공기에 탑승하면 프리미엄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최상위급 여행사와 관광 안내원을 배치해주며 공항에서 수화물을 직접 옮기지 않아도 호텔까지 운송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포시즌 리츠칼튼과 같은 세계 최고급 호텔 투숙 시에는 객실을 업그레이드해주며 빠른 체크인과 늦은 체크아웃을 할 수도 있고 조식도 무료로 제공되며,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VIP석에서 즐길 수 있고 세계 유명 레스토랑을 예약 없이 바로 이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도 또한 무제한이라고 하니, 쉽게 말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해당 카드를 소지하고만 있으면 모든 편의를 다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무적의 카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로 소개하며, 상위 0.01%를 위한 카드를 사용해 명품을 선물하는 전청조의 재력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청조가 어떤 경로로 이 카드를 소지하게 되었는지, 전과자인 전청조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당 카드의 소유자가 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배후의 조력자가 있었으며, 전청조의 곁에는 남현 이외에는 다른 직원도 없었고 오로지 경호원들만이 있었기 때문에 전청조를 도운 조력자가 경호원 중 핵심 인물인 경호실장 이땡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청조의 범죄 배후에는 남현이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들이 공범으로 연루가 되어 있고, 그 배후에 대해서 경찰은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쪼록 전청조의 엽기적인 사기 행각이 이번 조사로 모두 밝혀져 강력한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